진호 오빠 집 안 간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. 손 들어보세요. 사실 알고 보면 절반은 안 갔어, 절반은. 절반까지는 안 되는구나. 저는 오빠의 9주 동안 우리가 마지막에 점을 찍는다고 얘기하잖아요. 우리가 마지막에 열매를 소출하는 거잖아요. 저는 오늘 오빠의 열매를 보았어요. 오빠는 말이 있지 않고 정말 진짜 그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춰졌어요. 저도 사실은 아침에 계시가 내렸는지 아까 그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그 노래가 아침에 우리가 찬양단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라서 미리 한번 이렇게 듣는다고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건 거예요. 근데 사실은 그 윤채가 그 오빠 시간에 특송을 해주려고 했는데 저기 이제 학교 가는 바람에 못 온 거예요. 그래 갑자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윤채가 생각나대요.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띄워줬어요. 띄워주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오대요. 진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어놓으셨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돼요. 그게 안 되었어요.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다시 구약에서 예수를 또 신약에 보냈을까? 인간은 보지 않으면 안 믿거든요.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. 정말 그 옆구리를 찔렀어. 정말 피가 나는 것조차 아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. 예수님은 하나님 시킨 대로 어느 군소리 없이 그냥 다 들었다고 하잖아요. 아 그 관계였어요.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. 그게 우리의 본복인 거죠. 우리도 아까 오빠가 하신 말씀처럼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,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더라고요.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섬기는 거대요. 그 내가 미리부터 준비해서 내 준비대로 이 사람이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앞에 그냥 이끌린 대로 가는 삶, 그게 사랑이더라고요. 저도 요즘 진짜 오빠가 성경 전체가 실체가 된다. 저는 뭐 전체를 다 안 봐하고 잘 모르겠고요. 지금 현재는 말씀 듣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현실에 너무 적용이 잘 되니까 그냥 저도 이마디만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감사하니까 사실 좋은 일밖에 없대요. 정말 이렇게 늘 감사하고 감사를 먹고 정말 이게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고 보면은 좋고 행복한 거 이게 전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너무너무 충만하고 만족하고 고맙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